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니다. 네, 벌써 2023년이 다 가는데요. 우리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네요. 그렇지만 이제 만으로 하니까 괜찮아요. 2023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유행했던 아이템 중 하나가 립펜슬인 것 같아요. 립펜슬. 언니들이 살짝 생각해보면은 이제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좀 진하고 갈색 같은 그런 진한 혹은 빨강, 레드 뭐 이런 립펜슬이 아닌 굉장히 뮤트하고 굉장히 연하고 파스텔파스텔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색을 내는 립펜슬들이 굉장히 많이 런칭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런 기법처럼 틴트와 함께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입술 면적을 바깥으로 좀 뽀용뽀용하게 넓게 만들어서 입술을 좀 도톰하게 부르트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펜슬이에요. 그래서 립 펜슬도 나왔지만 립 펜슬 라인에서 립 쉐딩 펜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쉐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쉐딩 컬러를 분석하는 게 제 취미일 정도로 이번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립 쉐딩 펜슬도 다 구매를 했고 그것들을 웜톤, 쿨톤, 밝기, 어둡기별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보이죠? 이제 이렇게 갈색을 따뜻하고 차갑고 밝고 어둡게 나눌 수 있다면 미대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16개 브랜드의 39가지 립 펜슬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컬러가 있는지, 어떤 제형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은 뭔지 저랑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품들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10,000원 미만 제품들,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제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00원 이상의 제품들로 제가 실제로 할인해서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성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0,000원 미만 제품들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무려 정가 8,000원에 연필깎이까지 주는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입니다. 총 6가지 컬러가 출시되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1번과 6번 구매해봤어요. 나무 형태로 되어서 립 전체를 바른다기보다는 딱 라인이나 포인트 음영 위주로 사용하면 좋은 단단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번지는 정도도 거의 없어요. 지속력 강해 보입니다. 니어와 오트 컬러 모두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네요. 오트 같은 경우는 밝은 뉴트럴 톤의 쉐딩 컬러예요. 가격 대비 최고네요, 더샘. 다음은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4가지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림쌤과 같이 개발한 4개의 센스 있는 컬러가 특징인 제품인데요. 4가지 모두 엄청 흐리멍텅한 게 아닌 세련되고 진한 발색을 보여줍니다. 제형은 더샘보다 더 단단한 편이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릴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번짐은 거의 없습니다. 색들이 진하게 발색되어서 입술 원래 색이 좀 진한 분들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텐 컬러는 아주 어둡고 진한 웜톤 컬러예요. 많이 붉어서 저는 4번보다는 오히려 3번이 호감입니다. 다음은 바닐라코의 립 펜슬 누드라인 3종을 구매해봤어요. 앞에 나온 친구들과는 다르게 통통한 펜슬이죠. 발색은 정말 제 스타일. 갈색, 연어색, 살짝 핑크색입니다. 특징은 아주 잘 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번지면 입술 전체를 메우기도 쉽고 아주 부드러운 제형이지만 마무리감이 정말 매트해서 단독 사용 시에는 살짝 입술 주름이 부각됩니다. 오트랑 베이지는 쉐딩으로 사용 가능하려나 싶었지만 개 중에 가장 붉게 발색되어서 립 이외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진한 웜톤 계열들입니다. 다음은 홀리카홀리카의 블러링 펜슬 134번입니다. 도톰한 심이고요. 특징은 뒤에 있는 블렌딩용 브러쉬. 발색을 보면 다른 제품에 비해 밝고 채도가 높아요. 립 라이너보다는 립 전체에 바르면 예쁜 컬러입니다. 번지는 것도 아주 잘 번져서 블러셔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입술에 바르니까 확 밝아지는 게 좀 티나죠? 얼굴이 하얀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컬러그램의 오버립 메이커 3종입니다. 워낙에 잘 쓰던 제품이라 강추하고 싶은데요. 가장 큰 특징은 양면을 활용해서 한쪽 면은 완전한 쉐딩 컬러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색을 기준으로 로즈계, 쿨핑크계, 원피치계로 각각의 쉐딩 컬러 또한 약간씩 톤 느낌이 달라지는 센스가 있습니다. 쿨핑크 쉐딩이 제일 회색에 가깝고요. 번지는 건 중간 정도. 평소에 컬러나 톤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하니까 막 어두운 편은 아니네요. 특히 뒤쪽의 쉐딩 펜슬은 그래프상 중간 정도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쓰기 좋은 쉐딩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펜슬로 코 쉐입 그림자, 애교살까지도 엄청 잘 활용해요. 손으로 쓱쓱 번지는 것도 잘 돼서 아주 간편하게 쉐딩을 잡을 수 있죠. 존존. 자, 다음은 구매가 할인가 기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립 펜슬로 한 가닥 하는 브랜드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릴리바이레드의 립 블렌딩 스틱이에요. 1345를 구매했습니다. 쉐딩 컬러가 두 가지나 나오다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발색을 보면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살짝 죽은 장미 컬러로 웜 쿨러 두 가지 쉐딩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채도가 매우 낮고 어두운 편이라 딱 제 스타일이에요. 블렌딩 스틱이라는 이름처럼 손으로 쓱쓱 잘 쉽게 블렌딩 되는 편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1번 컬러 정말 독보적으로 예쁜 먼지 쿨톤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쿨톤 모두가 활용 가능한 저채도의 핑크라서 너무 예쁩니다. 쉐딩 컬러 두 개 역시 굉장히 잘 번져서 콧대나 눈 아래 애교살 잡는 것도 되고요. 쉐딩 컬러들은 둘 다 적당한 뉴트럴 브라운으로 실룩실룩이 좀 더 밝아요. 쿨톤 중에는 흐뭇흐뭇이 가장 어두우니까 어두운 쿨톤 얼굴 가지신 분들에게는 요게 좋겠네요. 지금 세일해서 두 개 12,000원인데 아, 나머지 컬러도 쟁여야겠어요. 다음은 에뛰드에 들어갔다가 훅 집어온 입꼬리 메이커 2종입니다. 더스티 살몬 헤이지 모브 컬러 두 개가 있고요. 컬러그램처럼 한쪽 면에는 쉐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두 컬러 모두 꽤 많이 진하고 채도도 높죠. 양면 다 번지는 건 의외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달린 입꼬리 라이너는 제형이 좀 끈적끈적하면서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끈적하면 보통 발색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리는 듯 마는 듯 아주 연한 발색이라서 뭔가 초보자한테는 오히려 쉽겠지만 저한테는 비호감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가 있는 쪽만 사용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AOU라는 브랜드의 블렌딩 펜슬이에요. 클리어처럼 깎아 쓰는 나무 연필이네요. 두 컬러 모두 컬러보다는 음영을 목적으로 나온 듯하게 어두운 갈색이 조금씩 섞여 있는 컬러들이에요. 세팅력은 클리어보다 빨라서 지속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립라인을 디테일하게 그리기 좋았는데 역시나 입술 전체를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제형입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틴트나 블러링 립스틱과 함께 사용해야 시너지가 나겠어요. 2호 듀를 쉐딩으로 치고 분류를 했을 때는 꽤 어둡게, 꽤 붉게 나오는 게 보여서 역시나 입술이나 뭐 눈화장 말고 다른 곳에 쉐딩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단단해서 좋네요. 다음은 입큰 립펜슬 컬러가 한 개더라고요. 그냥 뉴트럴한 피치 컬러 하나로만 통일했나 봐요. 제형은 아주 쉽게 번지는 제형으로 바닐라코와 비슷합니다. 컬러는 제가 딱 좋아하는 카인다 섹시스러운 컬러라서 단독으로 들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역시 아쉬운 거는 입꼬리나 오버립이나 입술 산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별도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클리어 3번 도와주세요. 이 컬러랑 굉장히 궁합이 좋네요. 다음은 데이지크의 무드 블러 립펜슬입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2번이랑 10번을 구매를 했는데요. 발색은 다른 펜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연합니다. 번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제품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블렌딩이 돼요. 이거야말로 블러셔로 활용 가능하겠죠? 아몬드 코랄은 제 입술엔 좀 밝은 느낌이라 볼에 쓱쓱쓱 그어서 블러링 해볼게요. 손으로 그냥 툭툭 밀어도 쉽게 블렌딩이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블러셔가 됐죠? 10호 같은 경우도 입술에 단독으로 쓰기엔 좀 밝고 오히려 콧대 같은 곳에 쓱쓱 그어서 자연스럽게 쉐딩하기 딱입니다. 컬러도 보시면 가장 밝고 가장 옐로이시한 컬러로 그래프 최상단, 최우측에 있습니다. 쉐딩 스틱으로 괜찮네요. 다음은 롬앤의 립메이트 펜슬 3개를 구해봤어요. 색조 맛집 롬앤이죠.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정도 밝기의 카야, 그리고 피그, 그리고 꽤 많이 쿨톤으로 보이는 5호 토피 쉐이드가 있습니다. 번지는 정도는 중간 이상인데 데이지크보다는 세팅력이 있어요. 제 피부톤이 밝지 않아서 아까 홀리카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네요. 스와치 중에서도 중앙에 가장 회색으로 보이는 이 친구가 롬앤 토피입니다. 데이지크보다 더 차가우면서 겸사겸사 쉐딩하기 좋은 쿨톤 펜슬을 찾으신다면 요게 좋겠네요. 다음은 립펜슬로 이름을 알린 하트퍼센트라는 브랜드의 무드 립펜슬 4종을 구매해봤어요. 도톰한 버전이랑 슬림 버전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도톰한 걸 구했고요. 의외로 6, 7, 8번 모두 핑크가 꽤 많이 들어간 색인데 참 예쁘죠.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다는데 지금 발견한 게 좀 아쉬워요. 번지는 정도는 중간이라 블러셔로 사용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클라우디와 드라이 로즈를 발라봤습니다. 거의 보라색이 많이 나는 클라우디 모브 컬러 정말 마음에 드네요. 쉐딩 같은 경우는 꽤 어둡게 발색되면서 상대적으로 웜톤기가 도는 컬러예요. 애교살이나 쉐딩으로 쓰기엔 조금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구매가 15,000원 이상의 고가의 펜슬들을 리뷰해볼 거예요. 고가의 펜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틴트 맛집이죠? 레미유의 립 디테일러 두 개입니다. 웜쿨 핑크 하나씩 나왔네요. 발색은 어둡지 않은 편입니다. 아주 무난한 컬러들이고요. 잘 번지게 생겼는데 의외로 금방 픽싱돼서 지속력이 좀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발라보니 두 개가 엄청나게 컬러가 다른 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살짝 밝게 느껴지고요. 피부톤이 밝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재윤님이 개발에 참여하신 노베브의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입니다. 브릭, 블러, 핑크, 살몬 무드 세 가지 컬러 중에 좀 특이해 보이는 3번 컬러를 구매했어요. 발색은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블러링도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컬러가 제 피부에는 좀 많이 밝아서 얼굴이
많이 밝은 봄, 여름 쿨톤 분들께 어울릴 것 같아요. 하트퍼센트 드라이 로즈랑 같이 발라볼게요. 뒤에 있는 쉐딩 컬러 또한 매우 밝아요. 왼쪽 위에 포지션이 되어 있죠? 데이지크보다는 살짝 쿨톤인데 제형은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입니다. 피부 위에서의 발색도 많이 연한 편이에요. 다음은 어뮤즈의 립스머저 두 개를 구했습니다. 0번이 있는 걸 모르고 2, 3번을 사버렸네. 좀 아쉬워요. 2, 3번 컬러는 화사한 편이죠? 어뮤즈의 새콤한 이미지 잡기에 예쁜 컬러들입니다. 번지는 정도는 중간, 약간의 테크닉이 있어야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양쪽 반반씩 입술에도 볼에도 발라볼 건데요. 번지는 정도가 중간이다 보니 약간 얼룩지게 올라가는데 그건 그거대로 또 자연스러운 홍조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볼이랑 같이 통일하니까 입술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발랄한 컬러 좋아하신다면 어뮤즈도 좋겠어요. 다음은 라뮤쿠 에크멀의 논색선 딥테일 펜슬 3종입니다. 역시나 라뮤쿠멀다운 색깔이죠? 부드러운 발림성과 묘한 컬러가 특징인데 이번은 특히나 다른데 없는 컬러네요. 끈적임 없이 아주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섀도우처럼 번지는 편입니다. 1호와 2호를 반반 발라볼 건데요. 특히 2호 같은 경우는 거의 스킨톤에 가까운 컬러라서 입술 주변의 살 면적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3호로는 쉐딩을 해볼게요. 평소에도 이 펜슬로 뭐 코끝이나 코 옆이나 애교살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요. 이 쉐딩 컬러는 그래프상 정 가운데에 있어서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너무 웜도 너무 쿨도 아니라서 모든 피부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컬러를 스케치북에 발색을 해보고 눈으로 보이는 컬러의 느낌을 구분해 볼 거예요. 확실한 웜톤은 빨간 스티커, 확실한 쿨톤은 파란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것들은 어떤 색이랑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색깔입니다. 자, 웜톤을 모아보겠습니다. 웜톤 컬러 총 15가지를 모아봤는데요.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 약간 색칠 공부하는 것 같아. 밝기 순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웜톤 중에서 밝은 친구들이 있고 어두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톤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쿨톤입니다. 쿨톤도 밝은 거부터 어두운 것까지 제가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쿨톤 같은 경우도 조금 어둡게 쓰고 싶은 쿨톤 핑크, 밝게 쓰고 싶은 쿨톤 핑크를 구분해줬으면 좋겠죠. 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얼굴을 흑백으로 봤을 때 피부 색깔보다 립 색깔이 살짝 어두운 게 좀 안정감 있거든요. 피부 색깔보다 립 색깔이 밝으면 살짝 토인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맥 미스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기 피부 톤이랑 잘 맞는 립 컬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제가 뉴트럴이라고 했어요. 뉴트럴도 이렇게 밝은 뉴트럴과 어두운 뉴트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웜, 쿨톤 크게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피부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피부가 23호나 그 이상이다 하면 어두운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내가 좀 피부가 밝은 편이다 하시면은 이제 밝은 팔레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 팔레트 만드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쿨톤과 웜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둡고 밝은 거를 보려면 정말 이거를 흑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제가 딱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헷갈리실 필요 없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9가지의 연필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들이 저도 이제 겨울 쿨톤으로 평가가 좀 나오는데 워낙에 남색이랑 막 자주색 같은 게 잘 어울리긴 해요. 얼굴이 이렇게 세게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피부톤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머리도 바꿔서 약간 웜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제 살짝 요즘 유행하는 그 보라색스러운 그 마브스러운 그런 뭔지 알지? 죽은 장미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립에 쓴 제품이 요렇게입니다.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재밌어요. 먼저 에크멀 이제 1번으로 굉장히 쿨한 밝은 컬러로 입술 외곽을 이제 좀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뛰드의 이 자주 색깔 이 색깔로 입술 대부분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갈 때 메꿨고 메인 틴트는 이거 썼어요. 투쿨의 플레르 틴트 5번 요거 살짝 자주색 나죠? 마지막으로 음영은 쿨톤 브라운 중에 가장 어두운 그 릴발의 4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꼬리나 혹은 입술 밑에 여기 지는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을 표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쫙 보고 나신다면 이제 내가 필요한 제품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더보기에다가 좀 궁합이 좋은 친구들을 한 두세 개를 엮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립 분석 콘텐츠가 끝났는데요. 제가 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제가 댓글창 항상 보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찐님 채널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한다면 찐팬이지. 그렇지. 네. 아, 그리고 립펜슬을 열심히 쓰고 나면 또 립앤아이 리무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또 한번 홍보를 합니다. 신님의 네바인누니크 리베나이 리무버. 오늘 같은 날 정말 딱 필요한 리무버죠. 제가 이제 발색을 하다가 요걸 오늘 한 통 다 썼어요. 아주 잘 지워지는 리무버 제품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